딸기와 요구르트, 블루베리와 요구르트, 녹차와 요구르트, 나트루가 요구르트와 친구가 되었어요. 요구르트 아이스크림도 자연이라는 이름의 아이스크림 나트루. 우리 사랑에 자리 비움이란 없다. 매직앤으로 Have a good time. KTF. 우리 사랑에 자리 비움이란 없다. 매직앤으로 Have a good time. KTF. 매직앤 MSN 메신저로 사랑이 깊어진다. KTF. 보내요. 그렇게 너를 사랑해. 우젠 사진맨. 우린 사진으로 통화한다. 쿠타임 파티 KTF. 보내요. 그렇게 너를 사랑해. 우젠 사진맨. 우린 사진으로 통화한다. 쿠타임 파티 KTF. 딱 어울린다, 야. 바꾸니까 좋아? 좋아, KTF. 예쁘다! 나이가. 예쁘지? 너랑 별로 안 어울리. 딱 어울린다, 야. 정말? 그래, 나 사줄게, 가자. 가자, 가자. 바꾸니까 좋아? 좋아, KTF. 여기서 이제 믿고 정뻔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제 알겠어요. 아, 손을 꼭 잡았다. 네네네. 조여배우가 나란히 한 무대에서 빛을 발했습니다. 멜티는 여자 강승현 씨와 귀여운 여자 한지민 씨가 함께한 자선 패션쇼. 우리 한지민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프닝 많이 들어요? 네, 쏙 들어요. 아니, 진짜 워킹을 좀 시켜주세요. 아니요. 근데 이렇게 막 키가 헌칠하신 분들이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하면 멋있을 텐데 저는 작잖아요. 근데 막 괜히 다리만 이렇게 넓게 벌리면 안 될 것 같아서 좀 이렇게 짧게 저렇게 귀엽게. 네, 이번 무대가 한지민 씨에게는 두 번째 패션쇼라고 하는데요. 귀엽고 발랄한 자신만의 이미지와 섹시한 의상을 잘 조화시키며 아, 당당하고 귀여운 매력을 한껏 뿜냈습니다. 이 패션쇼가 또 특별한 패션쇼라고 그러는데. 네. 네. 되게 춥잖아요. 마음도 춥고 몸도 춥고. 네. 요새 그런데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모아서
자선 쇼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신인 때 섰으니까 네. 한 7, 8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예, 제가 연습한 동선이 아닌 거예요. 제가 연습을 했는데 그 직선 코스를 저는 이렇게 쭉 가서 딱 돌고 오는 건 줄 알았는데 계단인 거예요. 그래서 왔는데 너무 깜짝 놀랐어요. 놀란 기색보다는 환하게 웃는 미소를 띄우고요. 여유롭게 계단을 내려온 강승현 씨. 전문 모델처럼 강하면서도 날렵한 웃음으로 많은 박수를 받았습니다. 제가 사실 침대 공포가 있어요. 침대 공포요? 아, 근데 굴러 떨어져서 본 경험 있는 사람은 그 공포를 아실 거예요. 근데 침대가 폭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넘어지지만 말아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입은 치마가 폭이 정말 요만해요. 네, 올겨울 유행하고 있는 폭 좁은 펜슬 스커트로 S라는 운동을 들으면 강성현 씨. 약간 긴장을 하게 한 것 같은데요. 일단 미소를 지으면 다시 계산이 올라갑니다. 자, 계단 올라갈 때 어떻게 올라가는지 보시죠. 깜짝? 깜짝? 강성현 씨만의 독특한 계단 워킹도 무척 매력적이죠. 또 같이 쓰고 싶은, 어? 사람이 있다면? 김재동 씨? 이유가 있어요. 아무래도 이렇게 저랑 키가 어울린다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니요. 김재동 씨도 같이 두 분 다 하이힐을 신고. 아니, 저희는 아담 사이즈를 추구하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혹시 패션쇼 말고 또 도전해보고 싶은 분야? 도전해보고 싶은 분야? 네. 개그 프로. 네, 지난 수요일 그 소망이 이루어졌습니다. 한지민 씨가 개그 콘서트에 출연했는데요. 나 남자친구 있다 뭐 있는 거 몰라. 최고의 인기 코너인 연인에서 저하고 호흡을 맞췄습니다. 아, 안 되겠다. 진짜 세게, 진짜 세게, 진짜. 네. 배우답게 연습도 아주 꼼꼼하게 하셨는데요. 자, 어? 나 여자친구 있다고. 나 여자친구 있다고! 친구 아니야? 정말 아팠습니다. 네, 한지민 씨가 너무도 좋아하는 모습에 마음까지도 아팠습니다. 네, 그리고 강성현 씨는 지진이 씨와 함께 액션 영화 수의 주연으로 모든 촬영을 마치고 개봉을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액션, 하드보일드 액션 수라고 지진이 씨랑 같이 찍었거든요. 근데 굉장히 거칠고 거기서 보폭 넓은 거 다 해봤어요. 다리도 찍고 막 발차기도 하고 막 액션 씬도 있고 그래요. 완전 나둥그라지고요. 막 던져지고 그래요. 아마 많이 많이 보셨을 거예요. 예고 통해서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예고 꼭 볼게요. 네. 네? 아니 예고를 보는 게 아니라 극장에서 예고만 네. 겨울에 마음을 놓아서 또 따뜻함을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다음번에도 더 새로운 모습으로 찾아뵐 테니까 그때도 꼭 찾아와 주세요. 그리고 연예가 된게 많이 키워? 167.5 남자요? 전 성격만 봐요. 와, 제 꿈이요? 아름다운 세상이요. 거짓말처럼 중독된다. 쟤는 나? 빠리 쟤는? 쟤는? 꽉 막힌 저 피부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데 아침에 코스염은 미처 신경 쓰지 못했군요. 아이비 양처럼 묵고묵한 수염이 그녀의 얼굴을 씹어삼키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코수염에 거품 칠 잘하셔서 모근 뿌리까지 다 제거해주세요. 뭐 이 정도야 하고 그냥 넘어가시다가 나중에 여자 기분 될지도 모르니까요. 그런 의미로 노래 한 가락 해볼까요 여러분? 호랑나비 왔어 한 마리가